자, 내일장을 위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팀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일단 그래도 연말까지는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그게 이제 증가한다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연말 랠리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관건인데 지금 현재까지 예측되고 전망되는 보고서들을 좀 보면 뭐 나쁘지 않은 모습. 꽤나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투자 심리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미국의 그 실적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결국 관세 인하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트럼프 발언이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뭐 OECD 경기성장지수나 GEW 경기동향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 지금 현재 경기 둔화 이슈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수면으로 가라앉았지만 내년에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죠. 어제 무디스가 글로벌 전체의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꿔버렸거든요. 하향했나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뭐그 전날 지난주 금요일날 영국이랑 인도에 대해서 그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제는 무디스가 글로벌 전체 내년도 글로벌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들 3% 넘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2.6%밖에 안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전망들을 하면서. 예. 그 나중에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이슈로 시장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디스 그 보고서 자체는 크게 영향력이 크지가 신경을 안 않았지만 썼는데, 예. 나중에 가서는 이 부분이 재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결국은 이런 거보다는 뭐 트럼프 발언인 게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다음에 특히나 정상회담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우호적인 흐름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증시가 상승을 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네. 일단 중국이 장중에 하락을 하게 만들었던 하락을 주도했던 테마주들을 보면 하웨이 관련주들, 애플 관련주들, 그다음에 다뭐 테슬라 관련주들 이런 무역과 쪽이거든요. 관련된 거네요. 네, 예. 그런 쪽들이 하락을 좀 주도했다가 지금 오후 들어서면서 하락폭을 걔네들이 좀 줄였고 나머지 철강이라든지 뭐 일부 그 비철금속이나 이런 쪽에서 상승을 좀 확대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나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계속 말씀을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연말까지 시장을 그동안 불확실하게 만들었던 요인들 자체는 다 내년으로 정리되고 다 있다. 이게 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뤄진다는 게 부담인 거죠. 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연말까지 좋은데 그럼 내년은?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예.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관건인 거고 거기다가 또 탄핵 이슈라든지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의 복잡한 내용들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영향을 줄것 같고 홍콩 이슈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 중국 본토로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 동남아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이게 글로벌 전체로 보면 빈부격차가 되게 커지고 1920년대 경제대공황 이전에 그만큼의 급격하게 증가한 그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 예전에 2014년도에 중동의 봄 이것도 빈부격차 때문에 네. 일어났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전이가 되는지 이게 가장 블랙스완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그다음에 연준의 그 금리 동결이 더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좀 관건이 좀 있어서 내년도는 좀 불확실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은 그 시장 불확실 요인들이 대부분 다 뒤로 연기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그 매출, 이게 소비, 소비.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소비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 일정이 정말 시장 전망처럼 12월 초에 있을지 아니면 일부에서 예견하는 것처럼 내년으로 미뤄질지 네. 이것도 좀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실적 추정치 자체가 여전히 이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개선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다가 오늘 내일 새벽에 끝나는 미국 증시에서
스카이워크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네. 그 스카이워크 실적 발표는 왜 중요하냐면 애플 부품주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의 변화도 뭐 예견될 수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